맞아요. 자, 오늘은 과연 자리가 에이, 형님 옆자리입니다. 에이, 아, 여권을 그렇게 썩는다고 썩었는데 결국은 또 옆자리입니다. 안 좋다, 안 좋아. 사람이 많으네, 오늘. 오, 틀이다. 어, 벌써 한 해가 가네. 트리가 이렇게 필 때쯤 되면 뱅에둠이 새콤하게 연안에 붙어있을 시기 아니냐? 가장 좋은 시기, 그죠? 요걸 보면 그 생각이 들어. 아, 이제 뱅에둠 시즌이 들어왔구나. 산타 할아버지가 대마도도 오실까요? 야, 우리가 지금 산타 할 나이는 아니지 않냐? 어? 더운데 열심히 한대? 동반가족 없으시고요. 동반가족 우리 다 네 명이잖아. 가족 같지만 가족은 아니다. 가족 기억할게. 가족 같지만 응? 가족은 아니다. 알았어, 기억할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탄다 이번 배가. 관광객이 많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그거는 날씨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저는 꾼이 아닌가 봅니다.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북서풍이 좀 세게 불어요. 한 2~3m? 지금 바람 방향대로 본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저항이 동쪽이 좀 안 좋아요. 서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쪽도 바람 안 타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봐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가자. 들어가시죠, 형님. 1000마리를 잡았답니다. 1000마리를. 아마 그거 조업하는 어선에서 하루 수확량이 1000마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조업이든 낚시든 이런 게 저는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1000마리라는 숫자가 아, 지금 너무 막 기대됩니다. 배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 저 배 나가는 거 봐야지. 보이지? 저기도 있고. 저 배가 나오지. 나오는 거야 이제. 확실히 해질녘이 되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오, 예. 자, 첫 캐스팅. 첫 캐스팅 한번 해봐요. 한치는 우리나라는 이제 물수온이 차지면 이제 한치들이 이제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좀 따뜻한 쪽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수온이 자체가 크루신 완료가 들어와서 조금 따뜻해요. 1년 내 이 동네 어부들은 오징어 낚시를 해요. 오징어 어업을. 저는 오늘이 한치 낚시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도 조금 공부를 나름 많이 하고 왔거든요.
불이 센데요. 어. 물었다, 1등. 오, 축하해!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이야. 이야, 이게 한치인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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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은데?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오,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자. 우와, 예. 오, 저기 또 한 마리 더 따라온다. 따라오는 것도 있네요. 우와. 오, 와, 첫 한치입니다. 와, 와, 이 정도면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와, 오늘 저 되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와, 못 잡으면 어떡하나, 고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한치 별거 없습니다. 지금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와,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야, 뒤에. 아,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 아직 첫 수라서 지금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우, 그래도 이게, 와, 손맛도 참 끝내주고요. 오, 사이즈도 괜찮고요. 오, 바로 연달아서 한번 더 해볼게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바닥에서 먹었냐? 바닥에서 먹었어요, 바닥에서. 아. 자, 현재 액션은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해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지금처럼 크게 한 번, 두 번 저킹을 주고 그리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한 5초에서 10초 사이 정도. 그러면 채비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면서 바닥을 한 번 톡 찍거든요. 찍으면 다시 한 번, 두 번, 그리고 스테이 기다리는 패턴입니다. 지금 거의 공부만 하다가 처음 현장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안무입니다, 여기. 근데 이게 한치가 피딩을 하면 모이면 한 마리 이렇게 걸어서 따라올 때 여러 마리가 막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따라오면서 자꾸 뜨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바닥층에서 먹어요. 바닥층에서 이제 몇 마리 해서 끌어올려야 돼. 시마와 이만원 아리와 고래밖까리. 아, 이 지방. 응, 코리 이 지방. 아, 이다 삼포 밑트. 아, 이렇게. 아, 무모리를 하지 말고 다 다단채비. 다단채비를 하라는 거잖아. 하나 왔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한치야. 이제 조금씩 뜨네요. 어, 한치가 바닥에서. 조금씩 떠요. 바닥에서 한 10m 띄우니까 먹었네. 이제 한 마리가 시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씩 떠요. 지금 한 30m권에서 먹은 거야. 바닥은 42m인데 30m권에서. 자, 보자. 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어. 오, 시야 좋고. 오, 큰데요, 큰데요. 오, 시야 좋습니다. 자, 어. 와, 어, 오, 시야 괜찮지? 정도면은, 어. 와. 한치가 아니라 오징어급인데요. 오, 한치. 이게 한 30m 거리에서 먹어, 30m. 당초에 계획에 뜯는 것보다 시야를 더 좋은 것 같아. 와, 이 정도 사이즈만 계속 네. 나와도 그죠.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참. 우와, 떨어졌다.
자, 이제 바닥에서 적킹을 해가지고 한 30m 권에서 조금 뜹니까 이제? 네, 점점 뜬다. 야, 너 아까 바닥에서 바로 먹었어? 저는 바닥에서 바로 먹었어. 나는 한 10m 뛰어서 먹었어. 되게 신기하던데요. 아니, 봉돌이 무거우니까 이거 입질인 거 아닌가를 감이 안 오네. 워낙 조류도 조금. 조류가 좀 세네, 센 편이야. 어탐이 지금 상황이 어때? 어탐이? 이렇게 보자. 어탐 상황이. 바닥에 있다, 바닥에. 바닥에 있어요? 붙였는데. 어? 아? 뭐 보는 거야? 어탄기요. 여기서 딱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냐? 네. 아무것도 없다. 왜 안 보는 거야? 왜? 없나? 어디 갔지? 뭐 지나갑니다, 지금. 어탄기에. 뭐 많은데? 많이 지나가는데요? 그죠? 저 혼자 한친데, 저게. 다 또 조용해. 다 지나갔네. 또 다. 에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고기가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꾸만 어탄기에 눈이 갑니다, 지금. 현재 어근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정갱이 색깔로 해보다가 선장님께서 지금 요 색깔 애기를 한번 아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믿고 써보려고 합니다.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어? 뭐지? 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죠? 야. 있다. 오, 한치다. 오! 와! 오랜만에 나오네. 와, 엄청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이즈가 많이 아쉽습니다. 아, 이래서 입질인가 좀 싶었나 잘 몰랐나 봐요. 아, 그래도 뭐 그렇게 또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까지 올라온 크기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좀 많이 살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꼴뚜기인가요? 요거는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모처럼 만에 잡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네. 네, 어렵습니다. 떠서 먹었지? 아니요, 한 30에서 35m 건이었어요. 방금 거는 바닥에서 한 5m에서 10m 정도 조금 뛰어서 그렇게 입질을 받았거든요. 왔습니다. 오, 잘하는데? 아, 이거는 아까보다 좋은 게 큽니다. 이거 그거야? 아니요, 형님 아까보다. 오, 야, 이거 한치 아니다. 이거. 오, 이거 한치 아닌 것 같은데요? 어? 한치 아니다 이거. 어, 뭐죠? 빠져 있는데?
뭔데 그렇게 먹칠거럭칠세? 한치 아닌데 그건? 아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있냐? 네 있기는 있어요. 어? 야, 어이 뭐죠? 야 머리만 나와서 몸뚱이 어디 가? 아 이게 너 왜 그래? 어 이거 참 이거는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몸뚱아리 어디 갔어 몸뚱아리? 내 머리 내놔 머리 어디 갔어 머리? 아 몸뚱아리 없고 머리만 갔구만. 아니 사이즈가 엄청 컸거든요. 막 쭉쭉 그러니까, 나갔는데 다른 거지 탁 쥔 거야. 아. 이거 차라리 머리를 안겨주고 다리를 가져가지 이거 다리를 주고 머리가 없어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 뭔가 큰 고기 와서 미끼인 줄 알고 먹었나봐요. 아 타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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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까 타이까 날은 춥고 한치를 안 잡히고 씨알은 굵은데 이게 안 나오네. 나오기만 하면 재밌겠는데 조금만 어떻게 되면 바다가 없다. 어 한치 들어온다.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안 달라붙네. 탁탁 달라붙어야 되는데. 너 별짓 다 하는구나. 안 되니까 별짓 다 해. 아 좋아요. 손이 시려. 손 시렵고 아무리 대반돈 날씨가 영상 기온이라고 하지만 역시 겨울은 겨울이네요. 아 한치가 좀 많이 나오면 좀 덜 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아 막 넣으면 나온다고 아까 막 한치 별거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뭐 머리가 없는 다리만 있는 한치가 올라오지를 않나. 왕생 사이즈가 올라오지를 않나. 아, 어렵습니다. 아, 시간 아직 있다. 파이팅! 시간 있어! 파이팅 해보시죠, 형님. 이거 가만 놔두면 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넣으면 막 올라오고 이래야 그렇지. 되는데. 와. 뭐가 투둑하기는 해. 이거를. 띄워봐야 되겠어. 애기를 바꿔봐야 되겠어. 띄우는 걸로. 아, 나 오늘 곧 순환을 당하네. 띄워봐. 줄이 좀 감겼지? 네, 근데 풀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껴. 줄이 좀 감겼지? 네, 근데 풀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껴. 어? 야, 이거 어떻게. 밑질입니까, 형님? 밑질입니까? 야, 이거 껴. 이거 어떻게. 형님,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갈게요. 밑질입니까? 입질이요. 입질이요. 있다. 있다. 형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들고 있었어. 몇 메나에서 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 와, 제가 그거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할 테니까 한 번만 다시 잡아주시죠, 형님. 와, 또 올라왔습니다. 야, 그건 내가 잡은 거 아니냐? 아, 형님 거 채비 잠깐 엉킨 거 좀 보고 있었는데요. 형님께서 이지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형님 고기라 해야 될지 이게 제 고기라 해야 될지. 아 시간이 좀 아쉽다. 딱 반반 나눌까요 형님? 너 해. 저 들고 있었는데 뭔가 투둑하더라고. 그래서 탁 채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투둑해. 네.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내 거. 와 형님하고 반 정확히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잘 나온다 너. 아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오 잘 나오는데. 오 완전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물었어요. 바닥에서. 시야도 잘해줬다. 어? 아. 오호 빨리 가마. 너 그러다 떨어진다지. 큰 거 와 또 먹는다 이렇게. 또 다리만 올라오는 겁니까? 그래. 자. 온다. 오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바닥이 40m인데 거의 한 38m, 37m. 바닥에서 한 2, 3m 정도 떠가지고 그렇게 입질을 했어요. 아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지금 아까부터 어탕기에 계속 어군이 비쳤다가 사라졌다가 비쳤다가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지는 않고 한 번씩 이렇게 때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딱 수심층을 맞추면 지금 한치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먹네. 군쟁이. 예. 군쟁이가 이렇게 이제 불을 피는 이유가 군쟁이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군쟁이를 모으려고 베이트피싱들이 작은 것들이 모이는 거야. 그걸 먹으려고 오징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곤쟁이가 집어가 많이 되니까 저 자리가 입질이 그래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림 쪽에는 거의 없네요. 네, 곤쟁이가 별로 없지. 그럼 곤쟁이 많잖아. 네, 여기가 저 불빛이 얘보다 밝다라는 거예요. 예, 곤쟁이들은 밝은 데로 모여요. 이게 이렇게 위로 떠 있는다는 거는 오징어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쪽으로? 아니, 곤쟁이는 모이는데 작은 물고기가 안 모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가 모여서 쟤를 막 먹어야 그 작은 물고기를 보고 오징어가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곤쟁이는 모이는데 작은 물고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아, 뭔가 바다 상황이 안 맞는 걸까요? 작은 물고기가들이 와, 왔다 왔어. 아, 5천 마리 하나 왔다. 아, 씨알은 있다. 오, 큰 거 같은데요. 어, 씨알 괜찮아. 영차. 꼭 붙잡아라. 놓지 마라, 오다가 놓으면 안 돼. 아, 바닥에서 먹으니까 올리기가 힘들네. 어, 올라오는데? 야, 이거 뭐 고기잖아. 이봐, 고기 아니야, 이거? 어? 뭐 이거 큰일 났다?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 다 올라와서 커지는 것 같은데요. 어? 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야, 방금 더 바닥에서 5m, 딱 5m 떠서 먹었어요, 방금 더. 자, 지금 크게 저킹 두 번 주고, 그리고 한 10초 정도 딱 스테이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7초, 8초 때에 입질을 더더더덕 이렇게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잡은 거야? 그거 이거 아까 형님 터진 채비거든요. 어. 근데 아까 선장님이 밧줄 앙카 끌어올리다가 거기에 요걸 줄이 걸려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고 있으면서 터지면서 아마 그 밧줄에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이거 철수 직전에 형님. 한치도 한 마리 더 얻었고요. 잃어버렸던 애기도 건졌고요. 뽕돌도 건졌고요. 맞아요, 요 애기 맞았어요. 그때 확 띄웠어야 되는데 못 띄워가지고 그래, 이게. 그래도 그게 붙어 있느라고. 자, 다음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이거. 다시 한번 하자고. 아, 제가 챙겨서 보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나온다,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경험을 저는 되게 많이 해. 야, 죽어. 얼른 살려. 그럼 떠나봐. 내가 한치를 맛있게 하는 방법을 찜을 하는 거예요. 찜. 한치찜. 이게 소주입니다. 소주. 소주를 넣고 그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한치를 씻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20분 정도만 있다가 먹으면 딱 맞습니다. 이게 비법이요. 이게. 남들은 모르는 비법이요. 소주를 붙잖아요? 그럼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가. 한치 살이 야들야들야들해.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 온 양념된장이에요. 이따 먹어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집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오늘 한치에서 한치 찍어 먹으려고 만들어 온 거예요. 자, 한치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을 자, 여기서 뼈를 빼는 겁니다. 뼈를 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촉수, 이 큰 촉수, 이거는 뭐 독성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씻는 식감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라서 이거 버립니다. 이렇게 잘라요. 말랐나? 들린 것 같기도 하고. 한치 알이 좀 덜 익었으면 빼고 먹든가. 아니면 오징어, 생오징어도 먹는데 뭐. 형님, 이게 다 뭡니까? 이거 형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야, 요거는 한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잡은 거. 네. 아.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리조트에서 해준 건데 그래도 이 밤에 이거 회 썰어줄라. 이거 이게 참돔이거든? 아, 참돔 찜. 찜. 찜도 있고. 맛이 보통 맛이 아니야. 먹어봐. 오, 지적 삶으셨군요. 그래, 내가 직접 했어 이거. 야, 고소합니다. 쫄깃쫄깃하면서요. 살이 톡톡하잖아. 맞아, 이 되게 살이 두껍습니다. 씹을 때 쫄깃쫄깃하고 오래 씹지 않냐? 그럼 단맛이 나네. 단맛이 나네. 그리고 살도 더 부드러우면서도 더 쫄깃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초장에 먹을 때는 그 너무 그 신맛과 그 강한 맛 때문에 한치 맛이 잘 안 느껴졌는데. 형님이 만들어주신 소스를 제가 먹으니까 아, 두 가지 맛이 막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아, 좀 전에 이거 한치 잡고 와서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네. 이거 딱 한치 한 입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나가보시겠습니다. 야, 요새는 아주 추워서 못 나왔더라.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여기도 또 있잖아. 여기도 있어요 지금. 아, 그냥 뚜껑 열어라. 진주성차이지? 참돔 찜인 것 같은데 착착착하다.
와, 귀꼬리에도 엄청 쫄깃쫄깃한데요. 요즘 귀꼬리가 이제 제철이잖아. 어? 기름이 쫙 올라있지. 야, 이것도 저희 형님 내일 직접 잡아서 먹어봐야 되는데, 그죠? 내일은 큰 놈을 잡아가지고 오늘 회를 보담으로 한 마리 디리고 우리도 한 마리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먹자. 어? 또 맛있게 배불리 먹고 또 들어가서 푹 쉬시죠. 네, 쉬고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먹자. 날씨가 이거 심상치 않네, 진짜로. 큰일 났네. 북서풍이 불거든요. 북서풍이 상당히 세게 부는데. 그래서 지금 아스만도 가지고 하다가 이 대마도 동쪽이 바람이 상대적으로 좀 덜 타겠다 싶어서 동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저항은 좀 안 좋을 거예요. 동쪽이 요즘 저항 안 좋아요. 바람 때문에 형님 지금. 근데 뭐 이 바람 안 하고는 못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와, 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처음 갯바위에 오면은 저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의 해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닥 지형이 잘 안 보이기는 한데. 그 앞에 보니까 작은 턱이 있어요. 앞에 수중 턱이. 보통은 뱅에돔들이 턱진 자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또 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 앞에 턱진 곳을 한번 공략 지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람이 불어서 찌가 이제 캐스팅이 안 돼요. 그래서 제로찌를 선택을 했는데 제로찌 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이제 좀 대구경 좀 비중이 큰 자중도 무겁고 그래서 제로찌로 한번 채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로찌의 목줄을 일단은 3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물감이 없도록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줄을 좀 가늘게 썼어요. 한 2호 정도 아주 섬세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좀 예민해요. 지금 요즘 이 수온이 요쪽이 좀 차요. 아무래도 서쪽보다는 지금 시기가 조금 동쪽이 사이즈라든지 이제 마리수가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캐스팅 들어갔습니다. 왔어! 오! 괜찮아요? 야! 뜰채 좀 접으려고 하자!
뚱뚱해져. 아니야! 방어다, 방어! 아우! 아우! 나는 긴 꼬리 하나 오자 되는 줄 알았다! 부실이네요. 부실이냐? 부실입니다. 부실이다. 아... 와, 첫 수에 부실이가요. 첫 수에 한 4자, 40, 한 50대는 부실입니다, 부실이. 어우, 힘 좋네. 나 이게 긴 꼴인 줄 알았어. 첫 개시를 저희 뱅에돔한테 했었어요. 근데 아, 부실이한테 개시했습니다. 어쨌든 아니, 바로 쓱 내려가길래 우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했는데 딱 켜니까 웽 하더라고. 그래서 아, 오늘 긴꼬리가 제대로 한번 만나는구나 했더니 에이, 왜 비가 오지 진짜. 여러 가지로 상황 안 좋네. 아, 저 조금만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뭐를? 형님 잡으시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저도 시작합니다. 또 이리 가냐 물이? 안쪽 조류는 여기로 가고 바깥쪽 조류가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되겠는데? 이렇게 하얗게 포말이 이르면 잡고기가 나가. 잡은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잡어 같아요. 수심 한 3m에서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이제 이때가 들어왔을 텐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에 잡고기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밥질을 하니까 뭔가 그 입질을 하는데 챔질을 해서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리 나가다 보니까 앞에서 한 7, 8m 하다가 한 10m 정도 딱 던지니까 싹 채비 정렬이 되니까 딱 물은 거야. 고기는 이 주둥이 쪽은 통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무방하니까. 형님, 어디 던졌습니까? 어디 던졌습니까?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라. 예? 저만요. 예. 네. 바다에다. 아. 바다에다 던졌다.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 쬐깐한 거 하나 물었습니다. 뭐? 축하해. 축하한다고요, 형님? 네. 축하지. 이 가까이 붙이면 고기가 자라. 한 7, 8m 나가야 돼. 조류가 지금
안쪽에는 전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전방 한 15m 정도 벗어나면은 그래서 우측으로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지금 막 날라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다고 또 안쪽에 캐스팅을 하자니 조류 소통이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한번 물이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이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요. 딱 지금 정도만요. 어. 말 끝나자 무섭게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와, 바람 불고 콧물 나고. 지금 원줄이 계속 날려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줄이 계속 늘어집니다. 지금 원줄이. 그래서 채비가 정상적으로 지금 잘 가라앉지를 못하고 있어요. 채비는 내려가려고 했는데 뒤에 이제 원줄을 바람이 자꾸 밀거든요. 그래서 채비가 못 가라앉습니다, 지금. 지5 봉돌을 쓰다가 지금 G3 봉돌로 조금 봉돌 무게를 올려봤어요. 너무 무거운 거를 쓰면은 채비가 확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한 치수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렇게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좋아. 오, 힘 좀 쓰네. 은대야. 오, 뜰채 줄까? 아, 사이즈 괜찮은데요. 어, 뜰채 줄까? 아, 뜰채 있어야 돼요. 오, 오, 시야 좋아. 야. 됐다. 야. 아, 좋아. 자, 일반 뱅에다 환수했습니다. 와, 사이즈는 4자급을 훨씬 넘어선 한 45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 한 41, 2, 3? 그 중에 될 것 같은데. 시야 좋네. 와. 40 중반 된다. 좋아. 지금 전방에 한 20m권에 캐스팅해서 조류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10m에서 15m 정도 쭉 채비를 흘려줬어요. 그리고 한 5m, 6m 사이 꺼내서 지금 덜컥 물길래 챔질을 했더니 일반 뱅에도 와, 사이즈 진짜 좋네요. 손맛도 좋고요. 좀 전까지 엄청 추웠는데 지금 추운 게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 몸이 막 뜨끈뜨끈해지는데요. 바람 때문에 채비가 너무 안 가라앉는 것 같아가지고 봉돌을 제가 좀 과감히 한 두 치수 정도 올렸어요. G5 봉돌을 운영을 하다가 G3 봉돌로 그랬더니 채비가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자연스럽게 잘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입질을 유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일부러 그러지? 너 일부러 그랬지? 너 왜 그래? 와, 이거 진짜 큰데, 형님. 한 47 가까이 되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빈꼬리. 이제 해창 몰입이 되니까 빈꼬리가 좋네. 어우, 진짜 좋았어, 너도.